얼마 만에 네크로했던 선지. 여러분, 춤추는 게임입니다. 춤추면서 RPG, 춤추면서 던져도는 게임이에요. 넷플레이가 저장이 되어 있나? 아, 오케이. 저장이 되어 있네요. 존 3까지 뚫려있고. 이거, 뭐, 패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더라고요. 근데, 캐릭터를 보면 알겠지? 뭐가 또 있나? Yes, give hint. 아, no, thank you. 어? 몽크. 몽크는 뭐지? 몽크 모드. 이거 안 돼. 몽크 안 해. 가장 쉬운 게 바드인데, 그냥 이걸로 좀 하겠습니다. 한마디 손가락 풀김에 존 1. 마이크 안 바꿨는데, 설정을 바꿨어요. 여러분, 적응하세요. 둠짓, 템포 빨라졌다. 열쇠, 사먼, 채찍. 뭐, 그냥 커진 것 뿐일 텐데.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지? 잠깐만. 오! 둘, 셋. 아, 라라라. 오케이, 브로우소드. 여러분, 같은 사람입니다. 열고 망할 보석 엘턴인데 한 대 맞다니. 여기 열쇠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. 채찍은 됐고 저 아래겠군. 찾았다. 오! 이거 뭐지? 크라운 오브 모시기. 기다려봐요. 아, 민들이 자꾸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. 잠깐 스타프. 마이크. 소리를 조금만 줄이면 될 거야. 지금 어때요, 여러분? 안 어울리지? 요? 어둠이 용. 좀 더 낫나? 시커먼 거 뭐야? 괜히 먹었다 이거. 망한 거 같아요 여러분. 저 이상한 거 먹었어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이거 도대체 뭔 효과인지 모르겠어. 실루엣만 보고 해야 돼. 난이도 개상승. 파이어볼. 오케이. 업라이트. 뭘 파나 볼까? 중앙에 토치. 왼쪽 거 신발사. 좋아. 아예 못 맞췄어. 파이어볼. 아, 이거 어두워지면 캐릭터가 세지나 보다. 드래곤도 박살내버리는데 그냥. 도대체 이거 뭐야? 이 시커먼 거 이거. 저 둥그런 거 저거 뭐지? 새로 생긴 건가? 인상자겠고. 오케이. 필스펠. 아우! 폭탄 썼다 질투로. 와, 갑옷 얻었어. 템파밍 전다잉. 전다. 원숭이. 태그 슬라임. 유령 나왔다.
아래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탈출합시다. 어디 아이인가? 오케이. 역시 실탄은 대충해도 깨겠다. 해골 잡고 또 있어 이거. 아 내가 침방향으로 날아가네 그냥. 쿵짝 쿵짝 보석. 아 빠졌다. 휴. 아우 안 보여서 미치겠네. 잡았다. 어우 잠깐만 이거 보스방 아니야? 왜 갑자기 보스가 나와 뜬금없이? 어 뭐야 끝냈어. 갑자기 보스 나왔어. 내려가져서 보스야? 아 오케이 오케이. 새로운 템인가? 이런 도치 처음 본 것 같은데. 이게 되면 뭐라 2탄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. 뜬금없이 보스였고 뜬금없이 보스 잡았네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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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2탄도 뭐 우습지. 아 윈드스펠 짝 짝 왼쪽. 오케이 방금 산 거 딱 나왔네. 얘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또잉? 아, 이 부들부들 버섯. 조된 시름. 오케이, 상자. 가고, 오케이, 브로드소드. 초반엔 브로드소드만한 템이 없는 것 같아. 우와. 망할 뻔. 이거 효과가 뭐였더라? 일단 먹어. 오 붐 스펠 업라이트. 나 부초 페인 데미 주는 거구나. 킹 리스타트. 뭔 아이템을 저런 걸 넣어놨어. 미밍이야 이건. 미밍님 죽어. 오 짜가벽. 참 이런거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야 애들. 열고 폭탄 60원 이거 35원. 아야 와우 개 많이 맞음. 괜찮아 막타. 네, 리듬을 잘 유지해서 몸을 잡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저 계속 맞네요. 치즈 먹자. 업레프트. 좋아 좋아. 보석이다. 링 오브 모시기? 오 오 1억됐다. 1억됨 1억.
어, 여기 골렘 있는데? 예스! 어도지? 대방! 하나, 둘, 위로! 하나, 둘, 셋! 하나, 왼쪽! 잡고! 도잉! 도잉! 아, 뭐야! 왜 이거 너기가 맞아, 여기서? 짠! 짠! 관통하면 근데 좋은 게 있어야 이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관통해가지고 오히려 못 먹잖아 저런 거 벽관통 링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아 송 노래 끝남 노래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진 납니다 잡고 이 람머스 있네 아르마데스 아래로 가서 어! 아 이걸 봤네 두더지 받은 할까 간만에 그냥 게임 적응하게 어렵다 기본 캐릭터라니까 이거 뭐지 이거 와 황금 해골 황금 마법사 해골 짱샘 보석 4개 센 친구였어 오 드럼이다 아 이게 블러드 모시기가 저런게 새로 생긴 템인데 피소모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 봐, 저런 거. 기다려봐. 캐릭터. 안 되겠다. 사기 캐릭터로 간다. 예스. 얘는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무조건 리듬에 맞게. 개쉬움 리얼 잘 들구나 맞네 체력 깎이네 이딴 걸 쓰란 말이야? 헐 체력 30번 반칸 됐어 말도 안 돼 다시 빠른 리스타트 딴딴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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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막타 한대 두대 위로 한대 두대 세대 좋아 오 이거 뭐지? 데거 오브 프로스트? 뭐지? 파이어볼 스크롤 봐도 노잼이라고? 아니 더 재밌는데? 클리어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데? 뭔 소리야 이거? 재구나 파이어볼 어 얼었다 두방 우와 얼은 상태에서 때리면 그냥 땡그랑인데 이 칼 좋은거네 저 벽들은 패턴이 그래요 보면 쫓아오는데 한턴 뒤로 빼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빈 공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템은 없네
오케이. 야, 당근 되게 좋다. 아싸, 사과. 어마어마한 성량이다. 아, 근데 무기가 또 괜찮아 보이는 게 맞네. 우선 강부 모자. 그리고 폭행이. 우와, 뭐야 이거 뭐야? 사라지는데? 호호, 골라. 노래가 끝났지만 바드는 그딴 거 없지. 실수로 사과 먹었다. 괜찮겠지 뭐. 난 이 벽을 다 깨고 가겠어. 그렇지. 우왕! 우왕! 슈발! 잠깐만, 우선 아래에 있는 생생마부터 잡고. 막타? 옳지! 오키! 보상은 빨간 거. 너? 광부 모자 효과가 주변에 있는 거를 없애주나봐요. 한번 오브젝트 다 깨볼까?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. 오브젝트 다 깨기. 오, 다 깼어, 다 깼어. 목소리가 재방송 같은 목소리예요. 뭔 말이야, 저거. 재방송 같은 목소리? 황금벽 폭탄으로 보시면 돈 더 줘요. 근데 폭탄이 아깝잖아, 솔직히. 어허, 오케이. 토치. 두더지도 있네. 어어. 어우. 방송에서 방송 켰을 때 나는 목소리. 어? 그래요? 아, 설정이 뭐가 어떻게 이상한지 모르겠네. 평소랑 이질감이 많이 나요? 어! 드래곤! 레드 드래곤! 괜찮아! 나 지금 보스몹 킬러야! 보스몹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. 어디가니? 컴온. 와, 무조건 도망이야. 얼린 다음에 치면 무조건 다음 평타가 사망이네요. 이 무기 짱이다. 채찍? 안돼 안돼, 필요 없어. 채찍 따위. 여분의 피통 이거 오케이. 채찍은 좀 어떨라나? 어? 뭐야 이거? 오! 브로드 소드! 황금색! 채찍! 이거 피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. 헥! 아하! 괜찮아, 채찍도 좋지. 링 오브 럭. 또 거리가 길어, 거리가 좀 짱짱해서. 근데 공격 범위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채찍 좋긴 한데. 공격 범위.
잘 모르겠어. 이게 두 칸짜리인데, 일단은 채찍 쓰자. 채찍 좋아. 아, 지금 언락한 템이 되게 많아. 대각선 공격이 있는 것 같은데? 이러면 때릴 듯. 역시 이러면 때릴 거고. 오케이, 나 안 맞을 자신 있어. 바꾼다. 이거 한 대 맞으면 주옥되는 모드. 이제 대신 공격력이랑 그런 거는 핵세짐. 와우, 예스 하는 것 봐. 데미지 봐. 어허, 어느 부위가 좋을까? 반지 어때? 오, 데미지 봐. 짱이다. 체크. 일로와. 어어. 방금 어른 거 안 했으면 나 망했다. 게임 망했다. 템 다 뽀사줘서. 올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오시디언 토치? 옵시디언이 좋지. 다이아가 글래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? 글래스가 좀 더 좋네. 왠지 모르겠지만 등급 중에 유령 저거 유리가 짱입니다, 여러분. 진짜 한 대 맞으면 주옥되는 건 있긴 한데 깨져가지고 안 맞으면 돼. 창? 옵시디언 스피어 창이라. 근데 창은 이건 좀 애매한 게 전진하면서 때리는 거라 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아. 다행이다. 가보만 부서졌어. 오, 굿. 가오시 한 방 막아줬어요. 아, 다행이다. 나 게임, 오, 겨우 가보 또 있어. 400원. 고기. 먹어. 꽉 찼다, 가방. 백팩. 운도 날 돕네. 아, 이번 판 끝보 짱이다 아주. 이번 판. 아, 보스로군. 체스를 보면 체스 여러분 알죠? 체스들이 공격하는 거를 생각하면 돼. 저 빨간 호색 말이 방금 날 공격할 수 있었죠? 정면으로 오른쪽 하면 지금 얘한테 밟혀요. 그러니까 아래로 그리고 잡고 얘는 직선, 무조건 직선이죠. 업라이트를 올리고 조져보려다. 참고로 체스가 저 쫄따구들이 끝에 가면 퀸으로 변하잖아요. 그 룰도 똑같아요. 킹이네요. 얘 잡으면 끝입니다. 끝. 잠시죠. 존 2도 깼습니다. 넥스트! 어디로 가볼까? 존3, 존4 나왔을라나? 이건 아직인가? 아직도 커밍순 이러네. 가자. 테이, 스팬 다이아몬드. 나 지금 다이아몬드 12개나 있어. 살 거 되게 많을 텐데. 토치 1. 이거 살 거 없고. 오, 헤이. 오, 마법 되게 많아. 기다려봐. 6원과 6원에서 12개로 깔끔하게 살 건지, 5원이랑 뭐 저렇게 할 건지. 미니보스 아직도 안 열리고.
또 얼리 액세스 게임이에요 여러분. 미리 해보기 게임. 깔끔하게 하자. 보석보석. 좀 삼깨면은 보석 되게 많이 줘요. 아야 봐봐요, 여기는 보석이 이제 기본 3개입니다. 저 고블린 조심하고. 쟤들은 등 뒤 돌리고 있으면 등 보고 쫓아와요. 등짝을 보자 하면서. 얘들은 저 핑크핑크한 이런들은 두 번째로 줘야 되고. 존삼은 패턴이 두 가지죠. 저 불 패턴. 얼었다. 아래로. 파랑 드래곤은 저거예요. 이제 브레스가 저 방향이에요. 빨강 드래곤은 좌우잖아요. 파랑 드래곤은 다르다는 거. 기사. 벽 한 대 치고 두 대 치고 잡고 오른쪽 아래 한 대 줄줄줄줄. 얼음이 되게 귀찮은 오브젝트야. 오케이 감사. 보석. 어어어어. 굴지만 두 개 더 지르셨나요? 그거 얼리 액세스 아니에요? 그거 지금 할 수 있게 아예 된 거야? 그거 잘 모르겠더라.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? 어어 어어 어 수성 걸렸다. 거꾸로 가. 어어 다사. 이거 뭐지? 스펠 업 라이트. 이거 새로 생긴 건데? 이 스펠? 이 스펠 새로 생긴 건데. 오케이 깼다. 뭐 치지 치지. 역시 게임은 브금이야. 옵시디언 나이프 핵세죠. 그네들 녹죠. 내리고 한 대 두 대 잡고 넘어가서 깨고. 얘들 근처 오면은 이제 껍데기를 바꿔요. 그 전까지는 무적입니다. 얘들 비형 승부. 옳지. 딴 딴. 아 신난다 노래. 리드 많다고 되는데 지금 리듬 타가지고. 다운 레프트. 옳지 들어가요. 아 삽이 좋겠네. 삽 막소사. 왔다. 아 왔다. 실드. 기회주의자 놈들. 책. 오 자동으로 실드가 반응되네. 이거 어떻게 할까. 뒤로 책이고 똥개. 짱세 옵시디언 나이프가. 링 오브 마나? 마나? 딴딴딴딴딴 잡고 고블린 이쪽으로. 딴딴딴딴딴딴
고블린 진짜 이 게임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저거 캐릭터 설정 개잘한데 리얼. 뭔가 반짝거렸어. 어디지? 여기다. 크으, 12개? 어? 어? 팀방송 해결하셨어요? 아, 뭐 대충은 할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그냥. 이거 뭐야 여러분, 이거 난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어? 황금 채찍! 좋아 좋아, 채찍 좋지. 헐, 빨려 들어갔어. 캐릭이 비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? 아 이거 그거는 다른 캐릭터예요. 이거는 그냥 비트 따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. 가방에 음식 두개 아닌가요? 네, 까먹었어요. 먹어보자. 뭔지 모르겠는데 안되는데? 정면에서 먹어야 되나? 아니네? 야 약하다. 아 실수로 고기 먹었어. 안돼. 괜찮아, 지금도 내가 보기엔 안 맞고 깰 수 있어. 난 바드거든. 옵시디언 나이프든 바드거든 정확히는. 아, 난 업라이트. 왜 잘 모르겠다. 오른쪽 밑깨고. 오케이. 아 이 갑옷이 막아주는구나 방패가. 일로 오고. 할게 없나. 저 10원짜리가 뭐였지? 신발이었던 것 같은데. 내려가자. 보스인데? 좋아 좋아. 아 이 보스 쉬워. 요 측면에서 때려야 되고요. 몇 대 때리면 텔레포트 합니다. 저를 소환하고요. 마법 떴어요. 이따 파이어볼 쓸걸요? 온다! 피해! 그렇지, 지초를 잡았어. 잘 가라 멍청이. 정확한 게임 이름은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 댄스라는 게임입니다. 3탄도 깨네요. 단단하다. 참고로 제가 한 건 이지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. 바드 캐릭터 하면 다른 거 하면 이렇게 못해요. 저도 기본 캐릭터만 해도 노답됨. 아 움직이는 거 벌써 암 걸려.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. 오 뭐야 이거. 2원? 5원짜리 다 사자. 네 수고하셨어용. 이거 하면 2탄 깨기도 힘들어요. 3탄은 자 새로 언락된 템이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볼까? 2탄? 네 이 비트에 맞춰서 밖에 못 움직여요.
자이언티 제임스 크롤. 아. 그리고 몬스터들이 얘들이 이번에 나랑 상관없이 저 리듬에 무조건 움직이니까 내가 힘들어요. 몬스터들이 어려워지니까죠. 일단 기본적으로. 약간 운도 중요하고. 판단도 중요하고. 아, 벌써 실습 투성이야. 지금 자이언티즘도 못 쓰고. 아, 어려워 진짜 이게. 이걸로 그냥 하는 거. 템 새로 뭐 생겼나 볼까? 또 7원짜리 토치만 주구장창 생기네. 오늘 방송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 오늘 방송 계획은 7시까지 이런저런 잡담 게임 하다가 첫 번째 게임은 끝난 것 같네요.